님이라고 하시고요. 이곳의 주지스님이었는데 1963년도에 지금 여기서 1000km 남부쪽에 떨어져 있는 호치민시까지 이 차를 가지고 갑니다. 가가지고 세 가지를 요구를 해요. 불교를 탄압하지 말아달라. 남부의 백성들을 중립을 지켜달라. 그리고 세 번째 전쟁이 있지 않게 해달라는 요구 조건을 내세우면서 항의를 합니다. 그 항의가 지켜지지 않게 되자 자신이 타고 갔던 차에서 기름을 몸에다가 붓고 자가 공양이라고 합니다. 자가 공양. 자가 공양을 하신 장미연이에요, 저 앞에 있는 사람. 어머. 차 앞에서. 여기 차잖아요, 저게. 거기서 기름 빼다가 몸에 붓고. 가부좌를 저기 죽이질 자랑 숙이지도 않았고요. 그리고 신기한 거는 돌아갈 수 있잖아요. 몇백 곳이가 넘는데도 불구하고 심장을 타지 않았다고. 네, 그분이 계시던, 고 특광등님이 계시던 곳이에요. 이 절은 280년 정도 된 절이에요. 그 절은 이 절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 탄생을 했는데, 바로, 뭐가 생겼네. 이상하다고. 먹을 수 없는 과일이에요. 먹어달라고.